자, 이상하게 자꾸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아, 우리도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 성인병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성인병 폭탄을 안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병 폭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오늘의 건강 주제를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들어 몸이 더 자주 붓고 살이 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증상은 성인병 폭탄이 눈앞까지 온 징조일 수 있다는데 중년의 수명을 단축하는 성인병 폭탄 대사증후군을 막아라. 자, 성인병의 폭탄 대사증후군을 막아라. 오. 아, 자, 그러면 이지현 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인병 폭탄이 대사증후군입니까? 대사라고 하는 게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각각 보내고 쓰고 남은 에너지는 저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배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네. 사실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대사뿐이 아니고 다른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질병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돌연사를 부르는 심근경색, 그다음 뇌졸중, 뇌출혈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은 1.7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병은 무려 10배가 증가합니다. 10배나요? 와. 네. 다시 말해서 대사증후군 이코르 당뇨병.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예요. 아. 자, 그러면 돌연사를 부르는 심근경색의 발병률은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몇 배나 증가할까요? 당뇨병은 10배였습니다. 네. 네. 그 심근경색. 이 상태로 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놀라셔야 됩니다. 왜요? 무려 68.5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을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성인병 폭탄인 대사증후군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오, 진짜 중요하네요. 정말 진짜 위험하네요. 대사증후군.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되게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네. 나오기 전보다. 대사증후군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몸에 붓기가 빈번하긴 우리 모두 다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